안녕하세요.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야생뽕을 따왔습니다. 가지째 좀 배워왔는데요. 이 뽕이 그 수확을, 자, 여기 잠깐 보시고요. 수확해온 뽕입니다. 이 오리를 보면요. 조금 많이 큰,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뽕잎을 요리를 하면 과연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우리 먹을 만큼 따와 봤습니다. 지금 좀 이따 이제 뽕잎을 따가지고 데쳐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뽕순나무를 삶으려고 그럽니다. 일단 물이 펄펄 끓을 때요. 뽕순나무를 집어넣고 남비가 작아서 잘 삶길지 좀 걱정이 되네요. 이제 꺼내야 한대요. 응? 하여튼간에 짧은 시간에 삶아야 됩니다. 그리고 찬물에 빨리 식혀서 헹구어 줘야 됩니다. 오늘은 한 10초 정도 삶은 것 같네요. 그 남비가 작고 이 뽕잎 양은 좀 많다 보니까 삶는 시간이 조금 긴데요. 어찌됐든 간에 살짝 데치듯이 삶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여기 보면요, 오디가 그대로 있거든요. 이 오디를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.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. 좋습니다. 고들고들하게 잘 삶겼어요. 이 오리를 보면요, 오리가 꽤 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뽕잎을 수확하는 시기가 좀 늦었지 않았나 그리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한번 삶아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. 나물 해 먹을 건데, 뽀글뽀글하게 맛이 있습니다. 이제 요리하는 것만 남았네요. 삶은 뽕수는 일단 물을 짜 주어야 됩니다. 소금이에요? 간장. 들기름입니다. 그 우리나라 음식은 이 주부의 손길이 조물조물조물해야 맛이 있죠. 아우, 고소한 냄새. 맛있어요?
깨 볶은 거요 넣고. 어우, 끝난 거예요, 벌써? 네. 맛있어요. 아유. 자, 내일 아침까지 그 맛있게 먹을 음식이 뽕잎 나물이 준비가 됐습니다. 좀 있으면 저녁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우리 집 식탁이 풍성합니다. 저 뽕잎 나물하고요. 여기 멍게. 이 멍게를 이제 저 시나물에 싸 먹을 겁니다. 그리고 어찌됐든 식탁이 풍성합니다. 삼각대가 있었으면 좀 찍기가 좋았을 건데 없어서 좀 찍기가 그렇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